있긴 하지만 직선 구간에서는 써봤자 크게 효용성이 없으니까 지금은 민정현 선수 주의해야죠. 윤정현이 뒤에서 한번 발을 한번 묶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 사이에 킥스타일 두명 선수는 그걸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요. 야, 기가 막히게 바깥쪽 탈출. 선두권 선수들 중에 지금 공격형 아이템을 많이 들고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우주선 두 개 사용해주고 장가주면서 파리 날려주고 날려버리고 한 번 더! 계속 완벽한 팀플레이였습니다. 방금은 뛰기 직전! 네. 바로 들어올 때 여유 있습니다. 킥스타 완벽한 팀플레이가 이루어졌죠. 꿈팀은 스피드전 무조건 이겨야지 아이템전에서 본인이 유리하고 필요하고 계산할 틈이 없어요. 최윤선 선수는 지금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선수잖아요. 이재혁 선수가 같이 옆에서 붙어주고 있는데도 타이밍을 조금씩 만들어줬거든요. 이재혁 설계였습니다. 옆에 김기수가 밀어냅니다. 다시 한번 뒤쪽. 김기수가 한 번만 더 잘 밀었으면 NPC와의 충돌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판타스틱 입장에서는 불리하긴 하겠지만 최윤선 선수 주행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김기수가 옆에 그리고 최윤선 안쪽 다시 한 번! 이재혁이! 잠깐 멈췄죠? 들어갔죠? 1-3-4 유지기 때문에 합산으로 굉장히 유리해졌죠, 꾼? 결국은 원투 꾼입니다. 꾼팀의 희망을 계속 이어갑니다. 문우준 선수가 지난주에 이 트랙에서 본인이 3킬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던 그런 트랙에 걸렸네요. 무난하게 포인트 획득하는 것도 좀 영리하게 게임해야 됩니다. 지금 몸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. 약간 실수가 있는 틈을 박은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 와, 이 코스 과감하게 박인수 들어가죠? 박인수가 지금 계속해서 부스터를 하나를 더 갖고 가죠? 자, 박인수와 문우준입니다. 거리가 약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? 한번 갈만한데요? 붙었죠? 안쪽만 할려! 박인수, 문우준! 박인수! 박인수 선수는요 모든 카트바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판타스틱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. 이 스피드전에서 너무 원사이드하게 지다 보니까 그게 데미지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흐름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. 네. 저 해머는 뚫지 못하거든요. 자, 일단 잔물쇠를 가지고는 있어요, 송용준이. 그런데 일단 세 번째는까지 벌써 들어왔거든요. 자, 얼폭이 선수의 얼폭이 잘 들어가면서 김흥태 선수 역전했고요. 자, 잡고! 자석! 자꾸까지 터트려 줄 수가 갖고 그리고 뒤쪽 달렸나요? 자석! 근데 쓰기가 애매해요. 애매한 자석! 이러면 번개 사용해 주나요? 물 때리죠! 자석! 나이스! 이재현 선수가 첫 번째 트랙과 두 번째 트랙 모두 다 자석으로 해결을 합니다. 번지에 대한 변수가 있고 부스터 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문우원 선수가 워낙 잘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차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김승태와 이르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김응태도 올라와 있어요. 거기다가 개인전에서는 멘티스를 조금 더 우위로 평가를 하는데 문우원 선수 조금 실수에 계속 피만이죠. 네. 정상 박인수입니다. 김승태 이번에 여기 이렇게 가요? 이걸 박인수!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연습량이 쌓이지 않고서는 못 가는 속도와 라인으로 갔어요. 못 가는 충돌이 있었고요. 이 코스 타면 이러면 조금 싸울 것 같거든요. 터지라고요. 터지면! 안전에 달렸죠! 박인수 터졌어요! 근데 문우준! 박인수! 야, 진짜 명승부였습니다, 방금.